라운드 2. 광장 시장 임승희님 자기 소개. 중독성 갑 광장 시장 팀 임승기입니다. 예. 한류의 중심 남대문 시장 이순옥입니다. 네. 임승기 씨로 광장 시장에서 아동 한복을 팔고 계신다고요? 네. 예, 저는 광장 시장에 가면 아동 한복만 전문으로 하는 그 상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상가에서 아동 한복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40년 됐습니다. 그것도 더더구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으셨다고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부모님을 돕다가 그 상가가 이제 그 아동 한복 상가라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장사를 하면서 아동 한복을 취급하고 또 어른들 특히 여자분들 뭐 속 안에 입는 속바지라든지 네. 속치마 벗은 한복 속에 입는 것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으로 2대째이시네요 그곳에서. 네. 와 대단하십니다. 예. 이순옥 씨는요 남대문 시장에서 바지를 전문적으로 판매하신다고요. 오. 요즘은 어떤 바지가 유행인가요? 요즘은 여름이다 보니까는 네. 마바지하고 일자 약간 이제 통이 약간 있는 그런 바지를. 통바지.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허참 선배님하고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나 무슨 인연이 있는 걸로 알겠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선배님? 두 분 중에 한 분? 아니요. 전혀요? 네. 어떤 분이 그러면은 인연이 있으실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허참 선생님이 종로 2가에 쉘 부르라고 하는 그 음악 감상실에서 있죠. DJ를 예, 예. 보시면서 그때 당시에 그 통키타 가수들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사회를 보시면서 하셨고 저희 젊은 사람들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2층 네. 그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면 컴컴한 데라는 것은 네, 네. 무대예요, 무대. 아, 무대. 잠시 딴 생각 좀 했네요. 통기타 무대에 올라가면 네. 이제 실내에는 조명을 낮춰야 돼요. 낮추니까, 그렇죠. 네. 산 증인이시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요. 아, 그래서 거기서 저를 보셨다? 허참 선생님 뵙고 그때만 해도 허참 선생님 참 힘드실 때였죠. 네. 제가 첫 저 취직이라고 그 들어간 곳이 거기였어요. 군 방송실에 있다가 제대하고 바로 이종환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DJ도 보고 통기타 가수 소개하는 사회도 보고 어머. 하루에 20명씩 결국은 방송에 스카우트해서 입문한 거예요. 선배님 좋아하실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제작진 인터뷰에서 그러셨대요. 아 내가 그때 딱 보니까 허참 선배님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허참 선배님만 데뷔를 했을까라고 임승기 선생님이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김에 대결을 한번 펼치고 싶다고 하는데 무슨 대결을 펼치고 싶은지 저는 잘 몰라요. 어떤 대결을 펼치고 싶으신가요? 뭐. 우리 임승기님 소풍 가고 네. 하면은 뭐 하나 들고 가서 틀어놓고 퓨스트 네. 치고 아, 저, 네, 네. 춤 대결을 한번 하고 싶으시다고요? 춤 대결이에요? 거의 이만용 씨나 하는 거죠. 그럼 저희 음반이 준비가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선배님 일단 도전을 받아들이시죠. 아, 그럼요. 자, 예, 해요. 속에 네. 푹 빠져본 시간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이순옥 씨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인연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남대문 하면은 저희가 한 번쯤 안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혹시 인연을 맺은 분은 있으실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지금 인연을 맺고 싶은 분이 있다 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 네. 황현상 씨 너무 팬이에요. 야 오늘 인기가 그냥 와. 선택됐어. 그래요. 황현상 씨 네.
매력 가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황인사 씨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너무 미남이시고요. 네. 노래도 잘하시지, 춤도 잘 추시지.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팬이에요, 제가. 그래요. 시선을 뛸 줄을 모르시네. 그래, 어떻게 그러면은 황인성 씨가 춤을 참 잘 추시는데 네. 춤이라도 같이 추셔가지고 어떻게 좀 인연을 좀 맺어보실까요? 네. 몸 좀 푸실까요? 음악 준비됐습니까? 네. 지금 넘치고 앞으로 있습니다. 바지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사는 삶을 여기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이러한 서민들의 그 애환이 있지만 그러니까요. 녹록치 않은 삶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잠깐이라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 네. 너무 즐거워요. 네. 자, 이제 두 분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자, 1라운드 역시 중덕성 갑 광장시장 TV 먼저 노래를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꽃잎이 한이 뜬 바람에 떨어지오 짝이는 기러기는 슬피 울며 내가는 이슬이 꽃잎에 맺혀 있고 모른 사람들은 제갈 길로 가는구나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 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사발이 아무도 모르게 남대문 시장 이순옥님이 노래 불러줍니다. 진성 형님의 보릿고개 뮤직 큐. 적은 머비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잘 들었습니다. 강자민 씨는 어때? 네네. 저는 일단 임순기 선생님한테 놀란 게 뭐냐면 아까 그렇게 춤추실 때랑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너무 중후하시고 또 그 노래의 떨림, 그 울림에 제가 약간 감동을 받아서 정말 저도 뭐 저희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우리 순옥 언니는 하도 긴장을 하고 계시길래 저도 긴장이 됐었어요. 근데 노래 부르시는 뭐 창법이시나 시작을 딱 하고 나니까 솔직히 어디서 좀 노셨죠? 너무 제가 보기에는 노래방을 소시적 많이 다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미야! 어! 남대문 시장! 3대! 박정 씨 1! 3대 1 남대문 시장 승리! 하나하고 다 남대문이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